당신은 누구죠? 오늘은 효맨입니다. 효맨. 효맨 인기가 제일 많아서. 간단. 아 집에 가실 거예요? 난 현지 잘 없는데요. 예? 벽면이 좀 앞에 붙어봐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매시 때리고 드라이브를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매시 때렸잖아요. 자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게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정민이 숏 드라이브 해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간 이 드라이브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왜냐면 시작이 이걸로 시작되거든 배드민턴은. 그럼 내가 만약에 서비스 넣었어. 경민이가 숏 드라이브 건다. 이렇게 걸다가 이렇게 빠져나왔어. 이게 빨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거 할 때부터 뒤에 가 있어.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갔다. 그럼 이 드라이브가 빨리 돼야지 우리가 계속 공격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자 하다가 올라가면 그냥 그때 가서 때리면 돼. 안 되면 컨트롤 해갖고 다시 때리면 되고. 하나, 자, 어이구, 둘, 다시. 그거 안 되면 잘 놓치면 되고, 붙이면 되고, 떨어지면 가서 컨트롤 정확히 하면 되고. 하나, 둘, 어이구, 쏘리. 하나, 둘, 좋아. 이렇게 빠지는 거 가서 컨트롤 다시 붙여줘야지. 정확히. 하나, 자, 사이드로 빠졌다. 둘. 되게 좋은 연습인데. 그게 이런 게 뒷사람이 받쳐주면 앞사람이 더 자신있게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게 못 받쳐주기 시작하면 앞사람이 불안해요.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졌다 떴으면 이제 그런 걸 빨리 파악해야 돼. 이 공이 똑같은 공이 떠서 가는지 이렇게 네, 뜨면 끝내야죠. 이렇게 똑같은 공이 떨어지는지 그거를 빨리 뭐 그건 상대방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안 되면 올라가는 거 붙이기도 하고. 어떤 공을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정답은 없어. 상대방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보고 그걸 빨리 봐야지. 왜냐면 붙고 안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신 있으면 붙여도 되지. 일단 붙이면 거기서 만약에 붙였어. 이렇게 붙여봐. 네트에 붙여봐. 붙였죠. 그러면 경민 아니 그냥 여기다 붙여봐. 자신 있게 붙였다. 그러면 경민이가 뭐 하겠어? 아니지. 경민이는 앞으로 뛰어오겠지. 다시 붙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붙여봐. 아 다시 쏘리. 붙였잖아. 경민이가 뛰어오면 그럼 이게 다시 찬스볼이 되는 거잖아요. 경민이한테 피해서 가겠지. 아까 그때 많이 한 게 이거잖아. 그때 우리가 막 계속 당한 게 이거잖아요. 뒤에서 커트를 붙이면 경민이가 이렇게 뛰어오면 무서우니까 얘네들이 그냥 가운데로 툭 친 볼을 붙이고 뒤로 나가 있어봐요. 붙이고 이렇게 뒤로 나가 있어버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밑에서 하니까 얘네들이 일어나서 눌러버린 거야 다시. 경민이랑 파트너 하는 사람의 플레이를 많이 봐. 맞지? 그러면 될 것 같아. 경민이랑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능력치가 좋은 사람들이야. 준혁이, 뭐 동념이, 나도 그렇고 그런 중간 볼에 대한 잠금이 좀 더 확실한 사람들이야. 잘 뛰고 이거를 원하는 거 아닌가? 맞지 경민아? 네. 스매시 때리고 드라이브는 그냥 빨리 들어와서 빨리 보고 있으면 돼. 앞사람 잡고 반대쪽 빠져나간 거 빨리 보고 있으면 되고.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이렇게 돼. 우리가 숏 드라이브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되고 둘 이게 숏 드라이브 시작이 안 되더라도 경민이가 만약에 이쪽으로 뭐 서비스를 넣었다. 서비스 네가 넣어봐. 만약 서비스를 넣었다 숏 드라이브 아니어도 이렇게 빼도 이게 똑같은 거야.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이게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앞사람 시작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잘 이게 내가 경민이한테 쫄았어. 경민한테 쫄았어 못 붙이겠다 그럼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아니 위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도윤이랑 그때 막 해설하면서 설명했던 게 이런 부분 계속. 그냥 만약에 이제 막 하다가 해봐 경민이 여기 붙였다 치고 경민이 여기 잡잖아 그러면 그쪽을 좀 더 봐야지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 자 그래서 아까 가지 말라고 했던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 이거만 잘 보면 이거만 그러면 자리 다 지켰잖아. 하나 여기서 딱 잡았는데 내가 딱 잡았는데 경민이 딱 이러고 있어. 그럼 저쪽으로 쳐야 되는데 그쪽에 이미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빈 곳이 없잖아. 일단 빈 곳 어디 있어? 하나 한 두 개? 범위는 하나 빈 곳 어디야? 올리는 이런 거지. 크로스는 이 상황에서 크로스는 못해. 불가능한 거야. 크로스 한다고 하면
진짜 감각이 좋은 애들 아니면 진짜 경민이를 앞에서 압도해갖고 여유있게 크로스하는 애들 그 말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숏드라이브 이렇게 붙이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게 공 흘러가는 그 결상 크로스가 나오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딱 여기서 딱 잡히면 하나 이제 경민이가 치고 딱 잡으면 이렇게 낮게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제 그 거기서 때리기 시작하면 여기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잡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직선 드라이브도 버긴 해야 되는데 직선 드라이브는 치려고 하면 경민이가 이미 라켓 들고 있을 거예요 여기 웬만하면 잘 붙였으면 나 이렇게 그러면 빈 곳이 없잖아 일단 숏 드라이브 시작되면 반대쪽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반대쪽도 여기서 하나 이렇게 크로스 땡기기 힘들어 이거는 단식하는 애들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땡기는 거지 가끔 이렇게 땡기기도 하는데 그건 확률적으로 많이 안 나와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뭐 숏 드라이브 이렇게 붙였다 붙이면 그냥 이쪽은 이렇게 많이 가는 거 이쪽하고 조금 위에서 잡으면 그냥 이렇게 몸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저기 너 사이드로 빠지죠 해봐 잠시만 다시 여기 사이드로 빠지죠 그거는 그냥 위에서 잡아서 컨트롤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걸 왜 밑에서 이렇게 붙이려고요 이 이론상부터 여기서 이렇게 길게 가잖아 이렇게 길게 빠지잖아 그러면 앞에서 그냥 잘라갖고 붙여야지 바로 아니면 따라갖고 컨트롤해갖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빠진다 컨트롤해갖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공 더 천천히 보내야지 그게 만약에 잘라먹을 거면 툭 내리면 되고 그러면 공격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뒤로 나가 있으면 지죠 게임 맞아 이게 부족하다는 거 맞지? 네가 말한 게 이거 그 내가 원래 시합 나가기 전에 이걸 하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운동하러 안 와갖고 그때 왔었어요 그때는 아 되게 타이밍이 좀 이상하게 한 템포가 안 맞았었어 내가 알기로는 그거 했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아 내가 동욱이한테 계속 말했었어 이거 이렇게 숏 드라이브 하다가 빠져나가는 거 때리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식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푸시 때리고 라켓 드는 거 그 다음에 라켓 들었으니까 반대로 빠져나가는 거 때려야지 이런 느낌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민이가 공을 어떻게 치는지 봐야 돼 막 모르고 아 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생각보다 경기 플레이 하는 거 봤는데 이쪽보다 은근히 이쪽을 많이 넘기던데 사람들이 뭐라고? 직선을 더 많이 넘긴다고 넘길 때 당연하지 그거는 대각으로 잘못 친다면 게임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대각으로 가끔 가는 경우는 언제냐면 앞사람 그냥 키 넘겨 뒷사람 좀 빠져있는 거 같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렇게 가면 머리 터지는 거지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게 수준이 올라가면 경민이가 어떻게 공을 붙이냐에 따라갖고 이게 공 올 수 있는 게 또 바뀌거든요 그거를 봐야 되고 근데 또 예외적으로 경민이가 만약에 똑같이 공을 붙여봐 이렇게 붙였는데 조금만 길게 붙여봐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 경민이 이렇게 붙였는데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앞서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봐야지 경민이가 어떤 공을 붙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공을 이렇게 붙여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밑에서 잡냐 위에서 잡냐 그거를 빨리 보고 판단해야 돼 이거를 같이 움직이면서 연습하면 제일 좋은데 경민이가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빼면 붙이면 둘 자세 안 잡히면 그냥 내려놓으면 돼 그냥 가볍게 하나 둘 늦은 거지 잘못된 거지 하나 둘 하나 둘 봐봐 그게 잘못된 거야 봐봐 너가 밖에서 봐봐 저거 영상으로 보면 딱 봐봐 나 당황한 게 뭐냐면 내가 공을 어쨌든 이렇게 잡았잖아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보통 이렇게 막 따라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잡는 거 봤으면 이렇게 때리거든 잡았는데 이렇게 가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거 쫄았네 나 둘, 하나, 자, 됐다. 하나, 둘, 준비. 좀 느린 것 같은데.
안 보여. 더 두꺼운 걸 입어가지고 안 보여. 네가 잘못했네.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돼. 저렇게 이렇게 가져야지. 이렇게 느낌으로 가면은 경민이가 편해진단 말이야. 길에 저렇게 가야지 경민이가 붙이고 공이 지나가서 다시 일어나서 편하게 다시 볼 수 있어. 근데 그 전처럼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경민이가 붙이고 경민이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 계속. 야 근데 반성하고 있어야 돼. 내가 잘못 시합 뛸 땐 잘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하려니까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아니 저 아니 괜찮아. 좋아 오히려 더 도움되는 것 같아. 잘 안 보여. 개웃기네 이거. 맞았다. 이렇게 가면 땅 이런 빨리는 못 때리더라도 공 자체가 좀 내려가게끔이라도 만들어줘야 돼. 그치.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내려야 올라오고 다음 것도 봐야지. 뭐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돌 빠졌다 하면 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라도 줘야지. 그 다음이 되는데 내가 지금 약했어. 좀 더 줘야 돼. 우와. 이런 느낌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아직 찬스는 반대편에 근데 보통 여기 수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려놓고 올라오는 거 보통 보긴 하지 나는.